안녕하세요. 시청자의 눈, 이야기 세상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라고 하죠.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생산자도 소비자와의 소통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저희 원주 MBC에서는 시청자로 구성된 영상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의 눈 이야기 세상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영상 동호회 활동을 뒤집어보고 직접 만든 프로그램들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동물의 가죽을 용도에 따라서 가공, 처리하는 기술을 가죽공예라고 하죠. 의복은 물론이고 생활용품이나 악기의 재료 등 그 쓰임새가 아주 무궁무진한데요. 기술의 발달로 많은 것들이 첨단화, 기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가죽 장인들이 이 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가죽 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장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수제화 거리. 이곳은 가죽점과 수제화를 제작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위치한 가죽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가죽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과 형형색색의 가죽들로 인해 저희의 후각과 시각은 가죽에 매료되었습니다. 구두나 핸드백, 그 만드는 공장에 피혁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가죽, 돼지가죽, 양가죽,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에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악어, 그 다음에 타조피, 하도피 이제 중국 쪽에서는 잉어피, 그 다음에 한때 유행했던 우리 저기 꼼장어, 그 장어피, 가죽이 습기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습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은 곰팡이가 쓰러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 할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가습기 사용에 가서 습기를 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간단한 소 지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간에 집안에서 무슨 가죽 갖고 그리고 우리 공방 같은 데서 뭐 받침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그걸 뭐라 그러나 그죠 휴지통 덮개를 뚜껑을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곳에서는 47년 동안 수제화를 제작하고 브랜드로 키워낸 이종천 장인의 판매점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셀 수 없는 수제화들이 저희를 맞이하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보니 이종천 장인은 작업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세심한 손길 하나하나에서 오래된 장인의 노련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봉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초보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신겨보고 잘 맞으면 그대로 실행되는 건데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가씨들도 오고 이런 부추 정도는 한 열흘 걸리고요. 뭐 빨리도 할 수 있는데 좀 특수한 제작 같은 거면 한 열흘 걸리고 돼지 가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소, 뭐 여우 가죽도 있지, 뭐 뱀피도 있지, 동화 뱀피도 있지, 가죽은 다양해요.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소가죽인데 소가죽하고 양가죽하고 염소가죽. 옛날에는 우리 가죽이 참 질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질도 좋아요. 옛날에는 수입에만 의존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많이 향상돼가지고 우리 국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가죽이라는 자체는 이런 비닐하고 성격이 다른 게 날이 뜨겁거나 날이 차갑거나 하면은 가죽은 이 사람 피부에 와닿아 있으면은 이 껍데기나 똑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면 뜨거울 때는 안에서 같이 똑같이 방지를 되고 또 차가울 때는 차가운 만큼 그대로 가치가 되고 근데 이곳은 또 다른 수제화 공방입니다.
저희는 작업실에 들어가 작업 중인 장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 발을 이제 푸폼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사람 발을 이제 올바른 자세로 놓고,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틀어진 자세 말고 정확한 일반적인 자세로 해서 그 폼을 찍은 다음에 오래 이렇게 섞고 작업을 해요. 저는 신발한지는 한 23년 됐고, 이거 이제 장인 신발 한 거는 한 17년 됐어요. 이거는 70년생 이전에는 소아마비 걸리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70년에서 한 45 이후 되신 분들은 이제 소아마비 환자였던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고, 물론 요새 뭐 기능성 원단도 이렇게 이제 좋은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신발은 가죽으로 해야, 가죽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인공적으로 위에 가죽, 면이 안 좋은 거, 좀 싼 가죽을 면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위에다 이제 코팅 처리한 가죽이 있고, 가죽, 본연의 가죽 그대로 이제 살리는 가죽들이 있는데, 본연의 관리는 살린 가죽들이 진짜로 보면은 가죽이 뭐 숨 쉰다고 표현들 하잖아요. 이게 어차피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능 차이는 뭐 월등하죠. 진짜 좋은 가죽들은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소 잡아서 그 소로 당연히 행게, 당연히 가죽이 좋은 가죽이겠죠. 근데 그 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니기 때문에 상처도 나고 모도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힘줄이라든가 스크래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가죽을 이제 판렬한 그 신발 가죽 제품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 뭐 살짝의 기스라든가 뭐 스크래치라든가 뭐 힘줄 같은 거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은 가죽이라는 표시예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더 구매하시는 게 아마 좋으신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미로시장. 마치 미로 같은 미로시장 안에는 또 다른 장인이 한창 작업 중이었습니다. 직접 손바느질을 하여 가방을 만드는 그녀의 손은 매우 세심하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2008년도 한 그때가 9월? 9월달서부터 시작은 했어요. 제가 체험을 할 때는, 통가죽으로 체험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해요. 통가죽으로 할 때는 아주, 그러니까 망치질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 해요. 어른까지 다 좋아해요. 예. 남녀노소 다. 모두. 지갑, 벨트, 가방.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죽을 하면서 가죽이 그냥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뜨개질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팬티까지 뜨개질로 만들어 입는다고 하듯이 가죽을 할 수 있으면 생활이 모든 게 가죽인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생활에도 와닿을 수 있게 그렇게 추구하는 스타일. 예부터 사람들과 함께 해왔던 가죽. 우리의 삶에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는 가죽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장인들은 앞으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계에서 못하는 걸 해야죠. 그게 이제 의학하고 과학하고 이 손기술이 좀 어울린 접합체랄까? 이제 그런 거를 잘 파고들면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죽? 그 호랑이가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이름이 없으니까 죽으면 가죽 남기잖아요. 사람은 이름 남기고. 저는 죽으면 송민서는 가죽하던 사람이다. 가죽? 엄청나요. 어쨌든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 이 젊은 사람하고 이 나이든 장인들하고 합쳐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져서 뭔가를 창조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 해보고도 싶고, 그래서 젊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이거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 바람은 그거죠. 사람은 더위를 막아줄, 추위를 막아줄 가죽을 지니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가죽이 없었다면 우리 사람들은 더위나 추위를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오늘 저희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가죽에 이름을 남긴다. 또한 가죽엔
그들의 삶이 담겨 있다. 와, 가죽 장인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 자부심으로 앞으로 오래오래 가죽공예를 계승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향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향기로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의 아로마 테라피. 더 나아가서 향과 심리학의 합성어인 아로마 콜로지라는 단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향기 제품을 직접 만드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향기들이 존재합니다. 꽃과 나무와 같은 자연의 향기와 일상 속에서도 쉽게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향기는 우리의 삶 속 가까운 곳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여 행동이나 생각에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향기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3초,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 향기를 얻기 위해서 향을 추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순수 그 자체의 향을 얻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요. 현재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향기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향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수요. 저도 향수. 드레스 퍼퓸? 안녕하세요. 저 향수 사용해요. 네, 가끔 사용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우리는 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향수 박물관을 운영 중인 정미순 씨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자기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드는 게 향기가 가진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이외에도 향기는 또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향의 매력은 일단 각가지의 향이 있는데 그 향기마다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할 때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성한테 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향기가 갖고 있는 매력,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로 인해서 뭔가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 향기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향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약간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이 아닌 사람들이 직접 향을 고르고 원하는 모양으로 향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비누 공방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누를 만들 때 보통 정제수를 사용해요. 근데 정제수 대신 엄마가 직접 짠 모유를 이렇게 섞어서 만들게 되면 아토피 피부, 그다음에 연약한 피부, 아기들 피부에 상당히 좋대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누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작업 시간이 일단은 저기 봤을 때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작업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왁스를 녹여서 향을 섞고 그 다음에 심지를 고정시킨 다음에 다시 붙여서 그런 과정은 되게 짧고 수업하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짧거든요. 근데 일단은 왁스가 붙을 때까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 붙이는 시간이 조금 지루해 하시는 거지 작업하고 나시면 만족스러워 하시죠. 다음은 향초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공방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넘은 상태에서 얘를 넣게 되면 향이 그만큼 날아가기 때문에 발향력이 적어져요. 지속력이. 얘도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향초는 시중에 판매되는 향초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내콩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만든 정성도 없고
그냥 시중에서 나온 거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물용으로는 딱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와서 만드는 거는 나의 경험도 쌓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듦으로써 나의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인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팬들의 기본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향이잖아요. 향은 말 그대로 이제 고객님들께서 보고 고를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 향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으로 잡내를 제거하는 게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팬들은. 여기는 서울에 위치한 향수 공방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향을 만들 수 있도록 조합하는 법을 알려주고 독특한 향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자신만의 향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향수 만들기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향들을 먼저 간단하게 시향해 보신 다음에 본인의 향수에 이런 향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7가지 내로 먼저 뽑아보는 작업을 하세요. 사실 뭐 가장 큰 영향은 심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향이 주는 그런 즐거움들을 이 향을 알고 향을 맡는 것과 이 향을 모르고 향을 맡는 것하고 천차만별이거든요. 밴드고요. 이번에 고전 소설들을 모티브로 해서 향을 담아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소설에 대한 이미지나 아니면 제가 이 소설을 개인적으로 읽고 느낀 부분들을 향으로 해석해보고 또 향으로 이번에 담아보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순서대로 시향을 도와드려볼게요. 지금 시향하시는 향은 이제 안나라는 향이고요. 소설 안나 카레이나를 모티브로 해서 향을 담아본 작업이에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을 향으로 담지 않았고요. 소설 속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성 이미지를 향으로 담아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아하고 단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꽃 중에서 바이올렛이라는 꽃의 빛대로 표현해서 약간은 이제 시향하시면서도 이런 빛깔처럼 연보라색 이미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를 향으로 표현하여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 그 진심과 정성이 느껴져 가게 안은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다른 소설들도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소설의 라인이 갖춰지고 나면은 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이제 다른 예술 분야들을 향으로 담는 작업을 할 브랜드예요. 그래서 뭐 추후에는 시, 음악, 그림 그런 다른 예술 분야들을 계속해서 이런 후각적인 향으로 담아나가는 과정을 해나갈 것 같아요. 이렇듯 향기란 단지 후각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큰 브랜드들에서 나온 향수들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정을 거치고 또 판매하는 분들이 이제 판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즘 잘 나가는 향이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건데 저도 똑같이 그런 심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당신에겐 향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향이 좋으면 좀 더 인상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사람에게 약간 기분을 변화를 주는데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향기 박물관부터 비누 공방, 향초 제조 공방, 또 향기 공방까지 아주 다양한 향기 제품들의 제작자들 만나보셨는데요. 소설은 물론이고 시나 음악까지 향으로 표현해보겠다는 그 시도는 정말 색다른 것 같습니다. 이 향기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더 큰 휴식과 치유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2년 후에는 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죠.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소외, 또 노인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스스로 해답을 찾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인생 80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해보면 인생의 황혼기인 예수는 저녁 6시라고 합니다. 하늘은 해질녘 노을로 붉게 물들고 길었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6시. 그런데 여기 인생의 해질녘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행성 시니어 클럽, 그분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아침 7시 30분 맛있는 냄새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행성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중 하나인 도시락 사업단 어르신들의 일터입니다. 여기는 호추창제는 어제 좀 인원이 찍어서 좀 어려움도 있었지. 여기 이런 사업장도 조금만 있었고 사업장이 조금만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사업장이 크게 돼서 가지고 아주 생활이 편하게 되었어요. 너무 고맙지. 우리가 건강이 있어서 출근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우리한테 너무 힘이 들어요.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얼마나 늘 편하게 잘해주는지 친형제거든요. 매일 아침 어르신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 도시락은 행성군에 거주하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365명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은 엄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또 둘 부모가 없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달하는 거거든요. 그 애들이 이거 먹고 행복했어요. 맛과 정성 그리고 따뜻함까지 가득 눌러담은 도시락. 매일 영양사님의 식단에 맞춰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일하시는 게 힘드시진 않을까요? 아니 우리 봉사님, 봉사님 조금 힘들어도 와서 소리 봉사니까 열심히 하는 거 같은 시각, 이곳은 행성 시니어클럽의 또 다른 사업장인 해장국집입니다. 볶고 끓이고, 이곳 역시 맛있는 냄새로 가득한데요. 이렇게 따끈한 해장국 한 그릇이 단돈 3,000원. 손님들이 3,000원 받아갖고 남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시면 다 좋게 봐주셔요. 좋게 봐주시고 아,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좀 찾아주셔야 돼요. 이곳의 모든 음식은 어머님들의 정성 가득한 손맛으로 이루어집니다. 값도 싸고 맛도 있고 이웃에게 사랑까지 전하는 일석삼조의 식당. 아까 만든 그 도시락들이 누군가에게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 찍지 마라. 나가면 안 돼. 나 개인이나 세상에서 보면 안 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흥강리. 아, 안흥강리.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 여 부르 학생. 네. 독거노인. 아. 장인. 멋쟁이 이길동 아버님과 함께 사랑을 가득 담은 트럭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여튼 나이 들고
그다음 자식의 저 그게 저 왕래가 뜸한 그 노인들을 말이야 돕는다는 게 좀 뿌듯하죠. 힘들지는 않고 뭐 재미있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뿌듯함과 즐거움으로 봉사를 하신다는 이길동 아버님. 가족은 걱정이란 건 없고 내 같은 경우는 내가 나 혼자니까 그러니까 나도 돕고 노인이야. 근데 돕고 노인이 돕고 노인을 돕는 거지. 그의 남모를 고백을 듣는 사이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아버님들의 발걸음도 바빠지는데요. 계세요. 어느덧 서로를 걱정하는 가족 같은 아유, 사이가 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이제 이거 잡세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박한 기쁨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 이것이 바로 차가운 도시에서 팬송이 겨울이 더 따뜻한 이유는 아닐까요? 와,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돕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모습 보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 진짜 실감이 납니다. 요즘 귀농, 또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귀농자를 위한 학교도 있고요. 또 귀농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돕는 시민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시의 편리함과 각박함을 벗어나서 농촌으로 향하는 젊은이들. 그들이 농촌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회색 빌딩보다 푸른 밭이 익숙한 여기 새로운 길을 걷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장기로 갔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귀농도 한편으로는 다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은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지원되는 걸로는 좀 많이 힘들 거라고 봐요. 나쁘진 않죠. 좀 별로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사람 사는 정도 좀 없는 것 같고 해서 사실은 귀농, 귀촌은 좀 다르지만 귀촌 쪽으로 좀 생각하고 알아보러 왔어요. 박람회에선 귀농, 귀촌, 희망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과 귀농 작물에 관한 전문가 상담을 주관하고 귀농, 귀촌 창업 설계를 돕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집을 팔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반 여러분들이 귀농의 성적을 농업 절대 힘들지 않다. 농업 절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세 번째 농업 기전이 있다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차라리 귀농을 선택한다면은 농촌에 와서 지금 육체적으로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바꿔보란 얘기예요. 저희는. 농촌은 일이 널려 있어요. 기회가 많다는 얘기고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원주시 흥업면 젊은 나이에 귀농을 선택해 사과 농장을 5년째 운영 중인 박수훈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이게 나무가 높잖아요. 네. 나무가 높으면은 이제 저 사람은 위에 거를 따고 저는 이제 밑에 손 닿는 것만 이렇게 따가지고서 선별해 갖고 익는 것만 따는 거예요. 따는 작업 하고 있어요. 밑에. 아.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따는 거야.
지금 농사 한 5년 차 하고 있어요. 박수원 씨는 왜 귀농을 선택했을까요? 매일 하긴 하는데 내 시간이 많이 생길 것도 있고 농사는 약간 자유로운 거? 힘을 조금 든데 원래 힘든 건 잘 할 수 있으니까 네,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친구들 보면 아직 취직한 애들도 있지만 준비한 많은데 걔네들 봤을 때는 일찍 농사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박호진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 귀농운동본부는 1996년도에 만들어진 시민단체고요. 25개 환경농업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귀농운동본부에선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죠. 2월부터 11월까지 기본적인 곡식 농사 짓고 있어요. 귀농운동본부에선 귀농실습 교육과 지역주민과의 멘토링, 작물정보 교환, 청년 귀농인 지원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 그 다음에 생활비 이런 것들이 초반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평생 건축 일을 하다 가족을 위해 귀농을 선택한 조정치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고구마 이제 1차 생산 고구마 생산하고요. 2차 생산물이 이제 고구마 말레니까지 가공을 해서 뭐 판매 뭐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고충은 생계 유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만 잘하고 나 혼자만 먹고 살면 되니까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데 우선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게 안 돼. 왜냐면 책임져야 돼. 생계를 책임지고 이제 뭐 밥이라도 먹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생산물에 대한 그 판매 방식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뭐 SNS 같은 경우는 카스만 하는데 가끔 이제 공유 이벤트나 판매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좀 더 고생해서 귀농을 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돈을 번다는 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아직도 저는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야. 김수혁 씨는 인테리어를 그만두고 딸기 체험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와서 이제 가족과 같이 이제 딸기 직접 따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력난을 이제 덜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수리에서 딸기 체험 농장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지역 특성상 서울 근교에 있고 또 이제 여기 양수리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그 관광지에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체험 농장이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체험 농장으로 이제 운영하게 된 겁니다. 보통 이제 11월 말부터 저희 농장은 이제 체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좀 많이 와요. 김수혁 씨의 겨울이 기대됩니다. 강원도 평창. 선택한 작물은 버섯.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을 재배합니다. 청소년 복지를 전공했던 박혜원 씨는 어머니와 함께 귀농을 시작했습니다. 농장 운영하면서 이제 지원 사업 알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이후에는
특필비나 뭐 이제 저전공 지을 때 이럴 때 지원서 받았어요. 이게 지금은 가벼운데 처음 들어올 때 이제 꽉 차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kg에서 2kg? 늘리기도 하고 가루도 내고. 단순하게 재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공품도 생산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인 표고버섯 가루, 식재료인 건조목이버섯, 그리고 버섯차까지 판매합니다. 제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힘든 그만큼 책임이나 힘든 것도 많이 따르지만 좋은 것 같아요. 첨단 시설을 접목하고 가공과 유통의 경쟁력을 갖춘 젊은 농업인들, 그들의 내일은 밝습니다. 도시에서 일할 때보다 수입은 적지만요, 땀을 흘린 만큼 보답하는 이 정직한 농업의 매력에 끌렸다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와 훈훈한 정까지 함께 느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로 느끼는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잘 봤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을 전국적인 명소로 바꾼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인데요. 이효석의 고향이자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였던 평창 봉평으로 문학 여행 떠나보시죠.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장평 나들목에서 봉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봉평으로 들어서면 가산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 무대인 효석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소설 속의 메밀밭 풍경 묘사가 빼어나게 아름다워 온 국민이 봉평에 대해 문학적 향수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메밀이라고 하면 을의 봉평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소금을 뿌려놓은 듯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봉평에서 이효석의 작품 세계를 만나기 위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내용을 재현해 놓은 효석 문학의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문학의 숲 입구에 들어서니 맑은 공기와 함께 청량한 산들 바람이 나를 반깁니다. 장돌뱅이 허생원이 조선달과 봉평장에서 다음 장터로 이동하는 중에 젊은 장군 동희를 만났네요. 문학의 숲에 조성해 놓은 조형물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소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설의 중요한 대목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동인의 방이구나.
처음 동이를 만난 충주집을 가보겠습니다. 허생원은 대낮부터 충주댁과 직거리를 벌이는 동이가 몹시 미운가 봐요. 이호석의 작품 세계의 특징은 한마디로 향수의 문학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고향의 산천을 무대로 한 향토적 정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허생원을 동이가 부축해주고 있네요. 동이의 어머니 고향 역시 봉평임을 확인한 허생원은 어둠 속에서 동이가 자기처럼 왼손잡이인 것을 눈여겨본 후 그들은 동이의 어머니가 있다는 제천으로 같이 가기로 하고 새벽길을 걸어가지요. 저기 달빛 떠오르는 소설 속의 그날 밤처럼 허생원에게 일생에 단 한 번 있었던 여인과의 추억을 안겨다 준 물레방아 옆 초가가 보이네요. 장돌뱅이였던 그에게 찾아온 꿈결 같은 하룻밤은 여인이라는 꽃말을 지닌 메밀꽃 덕분이겠지요. 나는 이호석의 문학 세계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문학의 숲에서 발길을 돌려 효석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이호 선생님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서정의 작가, 토석의 작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이 봉평으로의 인연을 보면은 메밀꽃 필 무렵 작품이 이 봉평의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장돌뱅이 이야기를 담아서 고향으로 오래 오지 못하는 이호석의 마음을 실어서 고향의 애증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귀중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 선생님이 또 서구적인 사상을 많이 동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서구적 낭만주의의 작품들을 많이 쓰셨고 그리고 그 낭만주의를 자기 개인적인 새생활에 생활의 문화적인 풍요로 많이 받아들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인간의 순박한 본성을 그려냈고 달밤의 메밀밭을 묘사한 시적인 문체가 뛰어나 우리 문학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한 작품 메밀꽃 필 무렵을 집필한 이호석은 봉평을 온 국민에게 문학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을로 인지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큽니다. 나는 늘 모던한 생활을 즐겼다는 이효석 선생의 동상과 함께 진한 향기 그윽한 커피를 마시며 그가 그렸을 고향에 대한 향수에 잠기며 잠시 행복했습니다. 소설 속 묘사처럼 굵은 소금을 뿌린 듯이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이 인상적인데요. 소설 속 주인공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나도 메밀꽃 필 무렵에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동호회 회원들의 웃음 저도 함께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주 MBC는 시청자들의 참신한 시선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눈 이야기 세상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